린델로프한테 3점을 줬습니다. 보통 이제 6점이면 평타라고 하는데 3점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 폴 포그바도 3점.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에서 사우스햄튼 원정 비겼습니다. 경기 내용 좋지 않았고요. 개막전에서 첼시에게 4대 0으로 대승한 이후에 3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지금 1승 2무 1패 승점 5점으로 중위권, 중간순위 7위권 지금 떨어져 있는데, 글쎄요, 맨유가 성적도 성적입니다만 경기력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루크쇼가 부상으로 빠졌고, 마시알도 이제 부상으로 빠졌고, 왜 넣는지 모르겠다고 많이 욕을 먹었다. 링가드도 뺐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걸다 차치하고라도 사실 사우스햄튼에 비해서는 선수층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변명의 여지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록적인 면을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렇게 못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슈팅 21개 했고 유효 슈팅 8개, 그리고 점유율도 좀 많이 앞섰기 때문에 사실 원정 경기치고는 좋은 수치를 만들긴 했는데, 사실 수치로는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일단 상대팀 수비수 단수 선수가 후반전 28분께 퇴장당할 때까지는 참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좀 몰아붙였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좀 회복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 과정도 좋지 않았었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이날 올레 솔샤르 감독, 링가드를 빼고 일단 후안 마타를 투입을 하면서 그 10번 자리에 마타를 넣었고요. 또 최전방에 래시포드를 썼습니다. 마시알이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린우드가 이날 후반에 나와서 잘했거든요. 현지 팬들도 그린우드에게 기회를 좀 주라고 하고 있고, 또 래시포드 자체가 사실 스트라이커라기보다는 약간 윙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본인이 좀 선호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좀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래시포드 그리고 양쪽에 페레이라하고 제임스가 나왔고요. 중앙에 마타가 나왔습니다. 공격진의 구성 나름 나온 선수들이 좀 열심히 뛰면서 좋은 장면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뒤에서 지원을 많이 못 받았어요. 예실리언과 완 비사카가 오늘 이제 풀백 쪽에 나와서 그래도 종종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크로스의 질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도움받지 못했고,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맥토미니하고 포그바가 나왔던 중앙 수비 조합인데, 생각보다 압박이 좀 약해요. 물론 포그바는 조금 더 전진된 위치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고, 마티치의 컨디션이 여전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뭐 대안이 없는 조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아쉽습니다. 압박이면 압박, 또 공격수들을 지원할 수 있는 패싱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좀그 빅식스 팀이라는 어떤 명성에 걸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하지만 이날 가장 큰 아쉬움은 아무래도 수비였던 것 같습니다. 해리 맥과이어는 온 뒤로 계속 그래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린델로프가 지금 수비 센터백 콤비로 나오고 있는데, 그 지난 경기 때도 그렇더니 이번 경기 때도 제공권 장악 능력에서 아주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순간적인 판단 미스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날도 실점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스몰링을 또 보냈잖아요. 에이스로 임대를 보내버렸는데, 지금 루카쿠도 팔고 공격수 영입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적 시장에서 해리 맥과이어 사오는데 돈을 많이 쓰고 완비사카하고 제임스 사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보강을 해야 될 것을 좀덜한 것이 아닌가. 맨유가 시즌 출발 첼시전에서 아주 호쾌하게 승리를 한 이후에 계속 지금 좀 좋지 않은 그런 행보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맨유 평점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이날 사우스햄튼의 동점골을 넣었던 베스테르고르 선수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선수가 덴마크 출신이고 신장이 무려 2m입니다. 정말 근데 경기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거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헤딩골을 넣었는데 측면 크로스도 워낙 좋긴 했습니다만, 앞쪽에서 린델로프가 나름 제공권 다툼을 위해 점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견줄 수가 없었고, 그 위로 넘어가는 볼을 베스테르고르가 이제 받아 넣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호펜하임 그리고 브레멘 거쳐서 메넨글라드바흐에서 지난 시즌에 영입이 된 선수인데, 스카이 스포츠가 평점 9점을 줬어요. 이제 골도 골입니다만 수비하는 과정에서도 높이뿐만 아니라 상대 패스, 맨유의 패스를 잘 끊어주고 또 키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 시즌 그 사우스햄튼이 굉장히 좋은 수비수를 많이 좀그 거쳐가는 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판다이크의 어떤 후계, 판다이크의 뒤를 잇는 어떤 대형 수비수로서의 성장 가능성, 베스트르고르가 이번에 보여준 것이 아닌가.
네. 근데 92년생이기 때문에 어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치렀던 베스테르고르, 야니크 베스테르고르 센터백입니다. 네. 평점 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 매체들이 평점을 했는데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는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를 좀 신뢰하는 편입니다. 이게 지역지들이 우리는 중앙 집중적으로 언론도 돼 있어서 중앙지들이 좀 권위를 많이 인정받고 있지만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그렇고 이 지방지들이 해당 지역에 대한 소식은 더 정통하고 또 냉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뢰하는데요.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가 이번 사우스햄튼전을 보고 맨유 선수들한테 많이 화가 난것 같습니다. 평점을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줬는데 데야 골키퍼 6점이었고요. 완비사카 7점, 해리 메가요 6점, 린델로프한테 3점을 줬습니다. 보통 이제 6점이면 평타라고 하는데 3점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 폴 포그바도 3점, 맥토미니 6점, 제임스 7점. 제임스 선수는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8점 받았고요. 페레이라 2점 받았고 마타 6점, 래시포드 2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지에서도 저희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팬들이 보는 시선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날 린델로프, 포그바, 페레이라, 래시포드에게 아주 좋지 않은 평점을 줬습니다. 교체 투입된 선수들도 마티치 3점이었고요. 링가드 4점, 그린우드 6점 이렇게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맨유에서 문제가 되는 포지션들을 쫙 지금 정리가 되죠? 중앙에 린델로프, 포그바, 그리고 이 래시포드까지. 중앙 척추 라인이 전체적으로 제 몫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맨유의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어쩌면 만약에 감독 평점을 매긴다면 좀 역시 한 3, 4점? 4-2-3-1 전술을 쓰고 있고 그런데 중앙에 두 명의 미드필더의 조합 자체가 지금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공격진의 구성도 지금 최전방 공격수가 없고 또 윙어 포지션에 나오는 선수들도 좀 기량에 지금 편차가 있고요. 무엇보다 10번 자리, 공격 미드필더 자리에 어떤 선수를 세울지를 감독이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격진의 무게감이 떨어지고 완결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아쉬움은 린델로프가 되겠죠. 해리 맥과이어가 지금 와서 뭐 리오 퍼디난드와 비디치의 뭐 합친 어떤 그런 선수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좀 과하긴 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하고 팀 수비를 잘 이끌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파트너가 좀 아쉬워요. 린델로프가 너무 많이 똥을 싸고 있기 때문에 그똥 치우느라고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쪽 측면에서는 이제 영도 오늘 나름대로 뭐 잘해줬고요. 완비사카도 공격적으로는 여전히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상대 공격을 좀 차단해줬기 때문에 맨유도 수비를 좀더 대야 골키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수비조직만 조금만 더 다진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공격적으로 확실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래시포드 이번 시즌에 12골 이상 넣을 거라고 예측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좀 2선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됐을 때 얘기인데 포그바가 전진할 수 있게끔 좀 미드필드 진영을 좀 견고히 할 필요가 있고요. 페레이라를 근데 써야 되나? 페레이라하고 링가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백업으로 계속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적응을 하면서 좀 매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그린우드 같은 친구를 전방에서 좀더 이날도 교체로 나와서 굉장히 그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어떤 그런 선수 기용의 선택이나 어떤 전술적인 부분들 또 경기 중에 변화를 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시에르 감독에 대한 비난이 지금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임을 하고 이제 감독 대행 시절에 10연승하고 무려 파리 생제르맹까지 탈락을 시키면서 좋은 어떤 지도력을 보였었던 소셜의 감독인데 사실 경험이 많지 않은 감독이잖아요. 정규직 감독 체결되고 나서는 성적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무리뉴 감독뿐만 아니라 모예스 감독보다도 리그 성적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지에서도 많은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고요. 아무튼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한 맨유입니다. 첼시도 이날 비겼는데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라운드에도 뭐 변함없는 강세를 보이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들을 라이벌로 보고 있는 혹은 라이벌로 한때는 치지 않았던 그런 팀들에게 거의 뭐 압도적인 경기력 차이를 보이면서 성적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맨유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우울한 그런 주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A매치 주간 다가오고요. 이거 지나면 선수들이 어떤 모습으로 복귀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 선수 기용뿐만 아니라 감독도 특히 미드필더진 운영에 있어서 좀 압박이 좀더 강화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격수들의 미드필더 지원이나 아니면은 지금 마티치가 또 회복
아니면은 지금 팔지 안 팔지 뭐 감독은 안 판다고 하는데 프레드의 좀 기용이나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더 밀도 있고 리버풀하고 맨시티 공격수들 앞에서 압박하는 거 좀 보십시오. 이제 그런 것들이 맨유 공격수들에게도 좀 이식이 돼서 맨유가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